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짜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또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고카푸에 왔습니다. 바로 고카푸 세택에서 왔는데요. 이번 주말에 또 비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중 캠핑 가시기 뭐 힘들잖아요. 그냥 여러분 실내에서, 시원한 실내에서 캠핑용품 보시면서 정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하철 항여울역 바로 옆에 있는 그 세택 전시장이고요. 여기에 지금 전시장이 1, 2, 3호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어떠한 신제품이나 어떠한 재미난 용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1번 홀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니 왼쪽부터 소토가 보이고요. 마스터베이스 소토 좋습니다. 자, 소토부터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한 슬링백 이런 거 15,000원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멀티 디팩 M 라지 사이즈 이렇게 해서 2만원, 22,000원에 팔고 있고요. 아브니르 샤코 슈백 만원에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핵가방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부탄가스 워머 이렇게 커버도 이렇게 있고요. 파이어베스트 토치죠. 7만원. 이거 뭐지? 이건 처음 보는 거네. 이거는 필드 차카 토치래요. 45,000원이네요. 이것도 여기도 불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파이어백 같이 불 나오는 그런 토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스토브가 있어요. 스토브. 그리고 아미쿠스 스토브. 요만한 사이즈. 이게 백패킹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레귤레이트 버너 어시스트 레버.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 이게 저거네. 여기에서 불 붙이는 그런 스토브 레버래요. 레버. 레귤레이터 이게 30주년 한정. 네, 1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상 굉장히 이쁘다. 야, 이거 이쁘네요.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30주년이라가지고 네, 1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토 지금 이런 것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토치가 지금 24,000원. 그리고 요 케이스까지 해서 3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석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0050 워크숍 붙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스탠드, 이런 감성 있는 스탠드를 좀 많이 판매하는 그런 업체예요. 이거 일본 브랜드고요. 불멍을 한다든가 야외에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좀 예쁘죠. 감성도 넘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바깥에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팩트 폴딩 체어 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카키색,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판매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행잉 셸프. 아, 요거만 69,000원이라고 합니다. 행잉 셸프. 아, 여기다가 이렇게 인디언 행어에다 걸어가지고 사용하는 거, 요게 69,000원이라고 합니다.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딩 벤치 체어 지금 16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삼각대들이 좀 많이 있네요. 조그마한 초소형 삼각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6,000원, 요거는 29,000원, 크기별로 이거 3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게 이런 유닛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테이블이라든지 어떤 그런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선반 같은 데 조합을 하셔도 되고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그 바닥에다 세워도 되고 조합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자, B4 크로리치 붙습니다. 여기는 가죽 의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가죽,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들이 이렇게 있고요. 마이캠프 우리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캠프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커미체어들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양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카키빛 나는 그런 문양들도 있고 이것도 가죽이에요. 이런 것도 가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7의 후니팟이라는 부스입니다. 네, 이쪽에는 아로마 이런 랜턴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네. 물이나 열 없이 발향하는 아로마 디퓨저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 없이 쓰시는 거라서 세균이나 세척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혀 가열시키는 이제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아요. 오일 원액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향이. 네, 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발향 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공간에 따라서 좀 더 세게 틀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향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환기 따로 안 시키셔도 돼요. 나와오셔가지고 실제로 맡아보신 다음에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어떻게 돼요? 디퓨저 기계 같은 경우 138,000원이고요. 기계가 138,000원. 네. 용량별로 10mm가 가장 적게 되어 있고 행사가로 25,200원부터 해서 100mm 13만원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캠프 로그 스튜디오 부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의류가 이렇게 있고요. 의류도 굉장히 좀 힙합니다. 굉장히 힙한 의류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마, 아, 원목 도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원목 도마 한번 보시면 이 사각도마, 원로 사각도마 이런 거 48,000원.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될 것 같아요. 30cm 가까이, 25cm 정도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한 30cm, 40cm 가까이, 30cm가 좀 넘겠네요. 네. 요런 게 한 88,000원. 다양한 원목 제품들이 있고요. 뭐, 숟가락, 젓가락도 있고, 뭐 국자 같은 거, 아니면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 요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현금가 25,000원, 30,000원,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나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떠한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감성 넘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캠프로그 스튜디오입니다. 자, 림블이라는 블랭킷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요런 거는 규조트 매트래요. 규조트 매트, 10,000원. 빨아 쓰는 규조트 매트리아, 10,000원짜리. 우리 텐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발 이제 젖었을 때 좀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예, 블랙킷들, 굉장히 감성적인 블랙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치마네요. 앞치마도 이렇게 림블 써있는 앞치마 3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발매트. 이런 것들 텐트 앞에 하나 놓으면 좋죠. 굉장히 힙해요. 의자 같은 데다가 놓으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18번 57채라는 그런 업체예요. 여기 보시면은 57은 그런 나무들 위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숟가락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6,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8,000원. 네. 나무젓가락은 5,000원. 네, 이런 식으로. 숟가락 요거는 8,000원, 나무젓가락은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8,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대략 뭐 금액들은 요 정도로 되어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 가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 요런 것들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네, 요런 것들도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주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주잔. 야, 이거 소주잔 요거 10,000원 하네요. 요런 거. 와, 이런 데다가 술 먹으면은 뭐 끝도 없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리고 소주잔 이 받침까지 이렇게 있네요. 양념 종지도 있고요. 굉장히 감성감성합니다. 57 전문 회사라서 그런 건지 57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반짝반짝하게 잘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마사지 하는 그런 거죠. 요 앞에 보시면은 이 전시회 특가가 있어요. 1,000원부터 해서 특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뚝배기 받침 같은 것도 있고요. 숟가락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빗, 국자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으니까 57채도 나와서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마센이라는 업체입니다. 그 알마센은 이제 가우디움이라는 그런 브랜드고요. 여기 보시면은 퀵 셋업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에어 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그런 세팅이 될 수 있겠죠? 자, 알마센 풀옵션 에어 터널 텐트 가우디움 투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가 이제 25.3kg, 기타 부속품 15kg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크기가 7m 10, 3m 70, 2m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는 옥스퍼드 150대냐고요. 그리고 메인 플라이, 이너 플라워 이렇게 옥스퍼드 150, 예, 그리고 3000mm 방수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너 텐트를 한번 보시면 이너 텐트는 일단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비치는 그런 블랙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광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이너 텐트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너 텐트의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4인 정도, 3인, 4인, 5인까지는 막내가 어리면 가능할 것 같고요. 4인 정도 사용하기 딱 좋을 사이즈입니다. 3인도 이제 맥시멀리스트들은 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이 있어요. 우레탄 창이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천장에도 우레탄 창과 메시망, 여기 메시망입니다. 우레탄 플라이에 우레탄 창이 쳐져 있어서 플라이를 치고 나서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도 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킬 겸 개방감을 좀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알마센의 에어 카쉘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카쉘터인데 에어빔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에어쉘터예요. 에어쉘터 이런 식으로 지금 차랑 도킹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익스텐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익스텐션이 확장이 됩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좀 넓게 사용을 가능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확장이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이쪽에도 업라이트 폴을 할 수가 있고요. 업라이트 폴 이쪽에도 할 수 있고요. 사방으로
가능한 그런 쉘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극강의 차광 면적, 예, 이런 식으로 업라이트 폴을 다 가능한, 업라이트 폴이 다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행사가가 지금 60만원이에요.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런 가격이죠. 크기 보시면 3m 35, 2m 20 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중량이 12.2kg, 그리고 기타 부속품이 13.35. 플라이, 도킹 플라이 포함돼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150대냐고요? 2000mm까지 방수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차, 이게 문을 내림 쭉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자체 모기망이 있습니다. 모기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닫아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모기장도 따로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자체 B프레임에다가 씌우는 그런 모기장이고요.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 가운데서 열 수 있는 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열면 이제 메쉬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자, 알마센 하이브리드 대형 쉘터, 지지 쉘터입니다. 행사가를 62만원 지금 하고 있고요. 스펙 보시면 4m65, 높이 2m27. 그리고 여기도 역시 옥스포드 150대냐. 그리고 피그먼트 코팅 되어 있고요. 메인플라이 지금 3000mm까지 가능하고, 위에도 지금 2만mm까지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에어빔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폴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예요. 폴대, 에어빔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에어빔이 이렇게 그 네 개가 들어가고, 요 폴대가 또 두 개, 크게 하나, 이쪽에서 하나, 그리고 폴대가 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거부터 세워서 그냥 폴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에어빔부터 올려서 설치를 한 다음에 폴대를 껴줘도 될 것 같고, 설치는 진짜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에 하나 폴대가 부러진다든가 에어빔이 터진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에어빔이라든지 폴대가 서로 버텨주는 텐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도 지금 보시면은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플라이 쪽에 우레탄 창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살린 그런 텐트인 것 같고요. 와, 근데 개방감을 살리려면 하나씩 가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힘들 것 같기는 해. 그 부분은 알아서 편하신 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마센 시스템 쉘터 레갈로라고 합니다. 그 스펙을 보시면 4m 70, 3m 95, 195 높이, 그리고 탑플라이, 메인플라이 딱 보시면 옥스퍼드 150대냐로 사용을 했고요. 자,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인데 되게 독특해요. 사실은 이 안에 프레임이 이렇게 딱 있고요. 그래서 이 쉘터 조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최상단은 195이기 때문에 뭐 높이는 웬만한 분들은 다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 쉘터를 해서 여기에서 이 월을 또 세워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조금 독특한 그런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폴대를 앞으로 빼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쉘터입니다. 보시면은 위에도 이런 식으로 그 개방감을 굉장히 높였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개방성이 되게 좋죠, 천장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레갈로 쉘터라고 합니다. 좀 개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풀옵션 에어텐트 에어크로스라고 합니다. 행사가 90만원에 하고 있고요. 스펙 보시면 쉘터 6m 85, 3m 35, 그리고 높이 2m 20, 이너텐트가 3m 10, 2m 10, 160, 폴리 옥스포드 150대냐 2000mm, 그리고 메인플라이도 폴리 옥스포드 150대냐 2000mm,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일단 옆에서 그냥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폭도 3m가 넘는 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이 날개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 이 밑에서도 뭐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옆에는 또 우레탄 창이 이렇게 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퍼가 이중 지퍼죠. 이 부분만 가지고 업라이트 폴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지퍼를 열어서 아예 기역자면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도 됩니다. 색감이 약간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너 텐트는 하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 않은 그런 색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4인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4인 이너 텐트로 사용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요.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또 지금 열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우레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도 보시면 에어비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센트팜입니다. 센트팜
다양한 이제 캠핑용 설거지 세트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품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카라비너부터 해서 이런 것도 로프라쳇 이런 것도 타프 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 가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용도 가방 이런 것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의자들이 좀 있는데 의자들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경량 체어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가 지금 개당 55,000원이고 복합도 특가로 해서 체어 두 개 구매하시면 95,000원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색상은 검정색, 파키색, 그리고 베이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 테이블, 경량 테이블도 지금 스몰 사이즈 24,000원이고요. 그리고 미들 사이즈 29,000원, 그리고 경량 테이블 라지 3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이건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우드 쉘프 4단 와이드 제품이에요. 39,000원이고 이게 4단짜리고요. 마감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좀 착해가지고 제가 사서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저렇게 이렇게 홀딩 있는 제품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로스입니다. 헬로스 언제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 시그니처 트럭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도 이렇게 항상 늘 이렇게 정말 야외에서 캠핑하는 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들 되게 귀엽다. 아이들 그런 체어예요. 되게 조그맣고 귀엽네. 애기들 막 3살, 4살 이런 애들 지금 이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사이즈고요. 이 큐브 테이블 2P에 이거 2피스에 지금 이 79,000원이거든요.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 이렇게 불멍할 수 있게 그 4피스로 하면은 이렇게 세팅하면은 158,000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IGT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트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그런 이런 메쉬가 아니라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철판 테이블도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지금 99, 38, 46cm래요. 높이가 38이고 99, 거의 1m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46cm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사이즈 나왔네. 99, 46, 높이가 38. 금액이 지금 7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볼 때마다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헬로스에서 알라딘 랜턴을 출시를 했네요. 현금가 2만원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볍습니다. 되게 좋네. 색상은 골드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2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네.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 이야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은데 라면 하나 끓이거나 물 좀 간단하게 끓일 때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트로켐 다닐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불질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 토치 같은 것들도 괜찮이 있고요. 토치 같은 경우에 지금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라이트도 10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색상 카키 색깔과 탄 색깔 이런 동그랑땡 테이블 지금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게 멀티 스툴이에요. 그래서 스툴 따로 사용도 가능하고 테이블 같이 사용이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 39,800원 네, 두 개 해서 3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IGT 요것도 있어요. 요게 얼마죠? 플레이트만 2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플레이트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랫 버너라든지 IGT 버너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아주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네, 헬로스였습니다. 다음은 어반그레이라는 그런 업체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거를 통으로 파시나 보다. 이거를 통으로 파시나 봐. 이 부스를 지금 방갈로를 아예 팔아요. 농막이나 음식점 같은 데에도 설치하실 수도 있고 설치비가 40만원 그리고 방갈로 자체가 280만원 강남에 특가로 270으로 해주네요. 좋다 이거 방갈로를. 여기 텐트가 있어요. 어반그레이 버니 돔센트. 네, 이렇게 강남의 가격 지금 120만원이래요 원래 정상가가 195만원이랍니다 텐트 스킨, TPU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포함돼서 120만원에 지금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감성감성한,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이런 느낌의 이런 텐트. 와일드 웨스트 부스입니다. 이야 멋져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금 멋있게 좀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름 시즌에 이런 파라솔은 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라솔 이런 세트인데 파라솔이 굉장히 감성적인 이런, 야, 이런 밀리터리 느낌 나는 파라솔도 카우키리 플러스 리미티드 파라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폴리에스테르고요. 본체 2m랍니다. 알루미늄 볼트고요. 무게가 한 2.6kg, 16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요 제품이고요. 여기 지금 3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밀리터리 느낌 나고 좋아요. 우리 보통 항상 이런 파라솔 다 아이보리 느낌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카키 느낌의 이런 파라솔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 자, 그리고 이렇게 탄색상으로 이런 가방들 많이 있고요. 여기 금액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헤비 캔버스 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50리터짜리래요. 50리터가 지금 325,000원, 그리고 40리터 185,000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리터, 40리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탄가스 워머, 그리고 이소가스 워머 이런 식으로 금액들 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더블백, 생태풀 컨테이너,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런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2번 홀로 가겠습니다. 지품 매장이 있네요. 저희가 사고 싶은 차들. 아, 이쪽에는 약간 차박 위주네요. 분위기가 딱 보면은 차들이 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캠핑 소리 캠핑, 이쪽은 캠핑 소리 캠핑문, 아, 그런 사이트입니다. 에이, 이쪽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다 놨거든요. 그래서 화로대부터 시작을 해서 화로 그릴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거의 팝업 스토어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네요. 아, 나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제품들도 19,0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런 거 괜찮은데. 예. 좋은데? 여기 여러 가지 그냥, 이 제퍼리 가방도 있네. 여기 여러 가지 이런 가방도 많고, 거의 캠핑 샵을 그냥 여기 한 군데다 몰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필요한 거 저렴하게 득템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캠빌입니다. 캠핑 뭐 요즘에 너무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그런 텐트죠. 고동 텐트. 한 색깔, 진짜 이쁘네, 이거. 한 색깔이랑 검정색이랑 이런 카키색, 이렇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카키 색깔도 되게 예쁘고, 아, 이거 이쁘다. 면 텐트예요. 아,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탄을 색깔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탄은 근데 플라이가 폴리 재질이에요. 안에는 면원방인 것 같은데, 지금 플라이는 폴리 재질.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인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 너무 좋네. 너무 아늑하다. 좋다. 이게 지금, 저기 팝업 저기 그게 없나봐요. 이게 크랩 텐트라고 합니다. 크랩 텐트 이제 곧 나올 거고요. 오늘 2시 오픈 예정이네. 7월 21일 금요일 2시 오픈 예정인 크랩 텐트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고동 텐트보다 좀 커요. 이것도 X폴 하나 두 개 하고요. 앞에다 리치폴 두 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거의 집게 두 개 이렇게 연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커요. 이게 근데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스펙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스펙 그냥 대략 보면은 한 2m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2m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는 한 2m 60? 60 정도 될 것 같아요. 2m 60. 2m 80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예. 그냥 이화지작 사이즈보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화지작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것 같아요. 예. 옆에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벤틸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면텐트입니다. 아, 면텐트. 두께감도 꽤 좋고요. 피자랑 이렇게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지퍼를 댈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새로 나온 텐트라고 합니다. 와디즈에서 이번에 판매한 그런 크랩 텐트. 자, 터틀돔 쉘터입니다. 실속 세트 799,000원. 본품이랑 루프플라이 4m 25, 4m 25, 높이 2m 40. 70데냐 나일론 립스탑이고요. 풀세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베스티블이 있는데 풀세트까지 해서 119만원. 이건 지금 풀세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저쪽 베스티벌 여기 이너 텐트를 넣고 사용 가능한 텐트고요. 위에가 이거는 이제 라운지 쉘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 이렇게 개방감이 좋다라는 거죠. 위에 천장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메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플라이를 치면 거기에도 우레탄 창이 되어 있어서 위에가 다 보인다.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우중 캠핑할 때는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중 캠핑이 아니어도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다. 아, 이런 장점이 또 있죠. 자, 이제 3번 홀로 들어갑니다. 투하프라는 부스입니다. 여기는 반합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합에 튀김기
튀김하기 좋은 이런 망이 같이 들어있어서 튀김하고 건져내고 튀김하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요거 풀어가지고 수납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와, 이런 것들 접시도 되고 티에다 같이 이렇게 돌면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많이 있네요. 여기 샤브 냄비가 지금 71,000원, 그리고 전골팬이 73,000원, 행사가예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반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몰 57,000원 행사가, 그리고 라지가 63,000원, 네, 빅이 64,000원. 이거는 그리들이래요. 사각 그리. 와, 되게 무겁구나. 야,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데? 네. 그리들 스탠이래요. 이거 보면은 지금 정사가 122,000원인데 행사가 69,000원. 그리고 넌스틱 코팅이 74,000원. 네. 와, 이런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코팅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야. 자, 옥타 텐트. 자, 옥타 텐트입니다. 옥타 텐트.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팔각형 텐트 아시죠? 옥타곤의 그 형식을 딴 옥타 텐트. 차랑 같이 도킹을 해서 뭐 사용을 하셔도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밖에서 이게 당겨가지고 착착착 당기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자립이 되는 그런 텐트예요. 지금 옥타 텐트가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모델이 요 모델이라고 하고, 혹시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는 뭐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되죠? 가장 지금. 아, 저쪽을 메쉬로 지금.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트도 원래 기존에는 막 벨크로 그 찍찍이로 이렇게 붙였는데. 네. 그런 건 떨어지니까. 지퍼로. 아, 네네네네.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걸로 여기를. 아. 예전에는 요, 요것만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러면? 네. 예전에는. 아. 지금도 아마 많이 없게 될 텐데. 아, 아. 그러면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네네. 네. 원래 그렇게 돼 있다가 그냥 그것만 땡기면 바로 하나, 둘, 셋, 네 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면에 이제 가운데. 가운데 밀어주시고, 위로, 위로 밀어주시고. 아, 그럼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369 최, 그, 제일 비싼 게 48만원. 48만원. 네. 제일 비싼 게 48만원인 거죠? 48만원. 아, 다 괜찮네요. 지금 가격대가 차이가 20만원, 30만원대랑 40만원 차이가 차량 도킹 됐느냐, 안 됐느냐. 아, 이거는 차량 도킹이 되고, 네, 이거는 차량 도킹이 안 되고. 40만원대는 다. 아, 40만원대는 도킹이 되고. 네. 30만원 때부터는 안 되고. 아,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하이그라운드라는 부스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하이퀄리티 택티컬 기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그런 캠핑 브랜드가 있는 이런 캠핑 편집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캠핑 스툴 이렇게 있고요. 사이드 작은 거랑 큰 게 있는데 8,900원, 11,900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 높낮이에 따라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자 두 개를 사이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의자 하나에다가 다리를 받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의자 두 개랑 요 상판 세트가 44,900원.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판이 굉장히 좀 탄탄해요. 네, 높이가 좋고. 요거 같은 게 지금 폴딩 박스 63리터짜리 그 상판 포함 구성이 27,900원입니다. 28,000원. 마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괜찮네요. 네, 색상도 카키색, 그리고 짙은 아이보리 색깔, 약간 베지밀 색깔. 아. 그리고 컵들도 굉장히 저렴하긴해요. 머그 텀블러 15,900원. 색상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우드 반압 19,900원. 이렇게 있고, 요 알루미늄 반압도 12,900원. 여기 찜기도 있네요. 이거 괜찮은데? 12,900원이네? 그리고 요렇게 할 수 있죠? 망도 같이 주나봐, 가방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수납 가능하잖아요. 이거 나 이거 사야겠다. 반납 버리고. 그리고 꼴초번이 되게 유명한데 여기도 인센스 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이렇게 피게 됩니다. 스모킹맨이 29,900원. 그리고 스노우맨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티캠핑이 예전부터 봤는데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수류탄 에어펌프 24,900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귀여운 그런 랜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껐다가 다른 색깔로 나왔다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1,900원. 네, 21,900원이라고 합니다. C타입 충전되고요. 배터리 사이즈 2,000. 그것도 지금 팝업 통이죠. 25,900원. 여기 백컨트리 이즈 쉘터 있네요. 54만원이고요. 2m
20, 2m 75, 2m.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기 완전 솔캠용으로 그냥 여기다가 야전 침대 하나 놓고 여기다 세팅해 놓고 그냥 사용 가능한 그런 쉘터 이런 모양이고요. 필드 플렉서블 테이블 89,900원 이렇게 됐고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노스피크 나르시스돔 나와 있고요. 49만원 단독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4인 가족 이너 텐트로 많이 사용하고 여름에 특히나 사용 많이 하는 그런 텐트죠. 안막이 굉장히 잘 되네요. 네. 안막이 거의 그 안에는 껌껌합니다. 껌껌해. 두랑고 에어 300 면 텐트 6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3m, 2m 40, 190. 지금 요게 이렇게 더 나와야 됐죠. 원래는. 근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놓은, 패칭을 해놓은 것 같고요. 요런 거 하나 있으면은 5인용까지도 가능하겠어요. 되게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5인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일단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요런 거 하나 놓고 앞에다가 여름에 타프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수량 블랙코팅 렉타 타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M사이즈 189,000원, 라지사이즈 239,000원이고요. M사이즈가 4m, 4m 40, 라지사이즈가 4m 40, 5m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450대냐. 굉장히 두껍네. 굉장히 두껍습니다. 와, 이거 와, 두께가 꽤 됩니다. 와. 자,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인데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퀄리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박람회하면서 저 폴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폴러도 여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제 폴러도 여기 있네요. 카라멜 카모 그라운드 시트 5만원 그리고 금액은 지금 37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모플라주 요거 하나 사고 싶기는 한데 요 색깔도 괜찮네요. 이 그린 색깔도 확실히 좋기는 좋네요. 올리브 그린 배틀필드 텐트라고 합니다. 거의 군인 막사 같이 생겼어요. 네, 군인 텐트. 2m, 2m 80, 높이 120, 6.5kg입니다. 이야, 요 제품이고요. 이야,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다. 이야. 회사 타프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색상도 굉장히 독특해요. 좀 약간 밝은 느낌의 탄 색깔인데 자연 빛 아래에서는 굉장히 반짝반짝할, 이렇게 좀 반짝일 것 같은 느낌? 네, 이게 금액이 보면은 이게 4m 10에 4m 90이고 금액은 159,000원. 무게도 2.25면은 굉장히 가볍죠? 와, 가볍다. 아, 좋은데요? 세컨트리 지금 280 쉘터 얼티메이트 SE 단독 하니까 46만원. 저렴한 것 같은데? 자, 펄치시 280, 1m 90이요. 그리고 무게는 3.3kg 좀 넘고요. 4kg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붙는 공간 없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위에 벤틸 되어 있고, 야,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괜찮죠. 볼 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돔 텐트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오리손 스탠다드 56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리손 얼티메이트 76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m 20, 3m 10, 190으로 좀 높고요. 이거는 3m 20, 3m 10, 168.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요런 형식으로 생겼나봐요. 백컨트리. 근데 요 무늬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요 무늬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쵸? 플라이를 씌우고 그 안에 이너 텐트를 이렇게 거는 건가 봐요. 요것도 이제 뭐 2인용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에 좋죠. 그리고 알피쿨도 여기 있네요. 알피쿨 지금 K25 245,000원에 행사하고 있고요. MT35 269,000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버전이 있고요. 요거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게 무슨 공간이지? 이렇게 있네요. 되게 깊어요. 자, 다음은 고파미르 붙습니다. 지금 고파미르 최근에 굉장히 핫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미니벌 캠핑을 지향하는 고파미르에서 그 G450이라는 쉘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에어 300이라는 쉘터가 있었는데 이 G450 쉘터는 에어 300과 다르게 육각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TP 형태로 각과 각 사이가 450, 그리고 면과 면 사이가 380, 맨 끝까지 그 수직으로 했을 때 250까지 나오는 에어 쉘터고요. 저희는 그 메인 스킨 같은 경우에는 양면 실리콘 40데니아 양면 실리콘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레인플라이는 이제 실리콘과 이제 뒤에 컬러 피유를 통해서 심실링을 통해서 이제 방수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 300과 다르게 이번에는 저희가 폴대를 적용했어요. 예, 폴대를 적용해서 이 3면에 폴대를 넣음으로써 그 좀 더 이제 저희가 처지는 걸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이라인 3개만
해서 팩다운을 해도 이렇게 각이 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으로,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여섯 군데를 다 땡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 곳을 하면 팩다운은 이제 세 개만 하시면 되니까 더욱더 편리해졌고요. 아, 물론 밑에는 팩다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폴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본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알루미늄 폴대보다 더 내구성이랑 뭐 이런 강도들이 좀 더 강한 걸로 가볍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홀잭을 세 개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계절에도 이제 화목난로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네, 어느 쪽에도 그래서 저희가 세 개로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저희 항상 이제 수납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이제 밑으로 이제 하셨잖아요. 아니면 접거나 저희가 여기에 수납을 해가지고 그냥 손쉽게 넣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메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메쉬가 없어요. 탈부착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쉬를 되게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계 같은 경우 메쉬 탈부착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것도 증정을 해 드리고 있고요. 우레탄도 있는데 현재 지금 별매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에어 텐트를 항상 쓰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이제 에어가 빠졌을 때 캠핑을 망칠까, 그게 가장 고민이신데, 저희가 그래서 이 스페어 폴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카본으로 제작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에어가 터졌을 때 저기 락을 걸고 요거 폴대로 지지를 하면 캠핑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에어 호스로 전부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저희가 한쪽에서만 공기를 주입해도 이 텐트가 쓸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텐트 하나, 이 에어 하나가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락을 걸면 이 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동이 되고 이 폴은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럼 여기가 터졌으면 여기에다가 그 폴대를 그렇죠. 지지를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육각 에어 쉘터 G450 말고도 이제 터널 텐트형인 T720을 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용에 적합하고 4-5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쉘터고요. 그리고 길이가 한 720, 그리고 이제 폭이 360, 그리고 높이가 한 225 정도 지금 되는 쉘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 G450과 같이 메인 원단은 양면 실리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홀처럼 이제 플라이를 사용하실 수 있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실리콘과 PU 코팅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것도 전부 에어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육각 저 G450처럼 저희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슬러브를 다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에어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근데 요거를 지금 테스트 중이어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테스트를 성공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출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죠. 지금 예약 구매를 받고 있긴 한데 요 상태, 아 혹은 에어 G450처럼 연결되는 상태. 그래서 연결되는 상태가 되면 G450처럼 한 곳에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 4개를 이제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의 또 장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스페어 폴이 이것도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슬러브를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카본 폴대로 만들어가지고 6m 40이거든요. 6m 40을 카본 폴대로 만들어서 요 같은 경우도 에어가 빠졌을 때 이 슬러브를 여기 안에서 넣어가지고 충분히 캠핑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너 텐트도 이렇게 체결형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부 개방이 가능하고, 예, 똑같은 양면 실리콘으로 지금. 예, 이거, 이것도 원래 스킨이고, 여기가 이제 메쉬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다. 탈부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거 TPU도 나중에 이제 별매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쉘터는 지금 188만원이고요. 근데 이제 고카프 행사 동안은 10% 이제 할인이 되고, 이제 저희 동전 던지기 이벤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2등을 당첨하시면 5% 추가 할인 쿠폰이, 그러면 총 15%. 요거는 사이드 타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YKK 지퍼를 체결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탈부착이고요. 단 이제 이것도 별매품으로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제드 코리아 부스입니다. 텐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바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X1X 크림 텐트고요. 이게 79만원인데 지금 498,000원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X1X 그래가지고 폴대가 X1X 이런 식으로 폴대가 되어 있어서 이게 그 텐트라고 알고 있고요. 요게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이너 텐트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공간 이 정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텐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는 TMAX EX 크림입니다. 98만원짜리 지금 행사가로 지금 78만원 행사하고 있고요. 6m 84m 2m 25 이렇게 무게가 3m 30이 됩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너 텐트 저렇게 있고 이너 텐트도 가운데가 나눌 수가 있네. 그래서 이너 텐트를 또 투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앞에 공간이 굉장히 커요. 한 4-5인 정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큰 이 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벤틸 메쉬 벤틸이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은 TMAX예요. 72만원에 지금 행사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6m 40, 3m 30, 2m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에어풀이에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암막 기능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이너 텐트 보시면 이너 텐트도 한 4인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5인도 아이들 어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메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전실이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너 텐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여름에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 폴리 재질입니다. 폴리 재질로 되어 있고 크기는 한 크기 4인용 정도 가능한 정도의 크기예요. 2m 80, 2m 10. 그래서 4인용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가격이 좋죠, 가격이. 가격이 89,000원이니까 진짜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토듀얼 팰리스의 그런 패밀리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TMAX EX 에어 155만원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에어풀로 쭉 되어 있고요. 크기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와 전실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겨울에 장박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뭐 하얀색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검정색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도 이거 장박하기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TMAX 에어랑 TMAX EX 에어랑 크기랑 이런 스펙을 한번 비교해보면 TMAX는 6m 40인데 여기는 7m 40, 가로도 여기는 4m 20인데 여기는 3m 30. 그래서 훨씬 더 EX가 큽니다. 그리고 외관 테이블들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혹시 한번 나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캠핑 포스트 부스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 들어왔어요. 일단 의자들 굉장히 많고요. 현장 수령 가능한 그런 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베나키 제품들도 많이 있고 39,000원, 49,000원, 뭐 5만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테이블도 이런 블랙 롤 테이블 6만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크다 사이즈. 근데 106,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IGT도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요. IGT 익스텐션도 가능한 그런 제품. IGT 익스텐션이 52,500원, IGT가 14만원 괜찮다. 그리고 에르젠 엘돔도 있네요. 엘돔 가격 엘돔 260 카키색 279,000원, 300 34만원, 340, 442만원 이렇게 해서 색상별로 재고가 있는 게 좀 있나 봐요. 확인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한번 구경하러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드 쉘프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있어요. 이런 거 이쁘다. 아베나키 이런 거 45,000원밖에 안 하네. 와 이런 거 이쁘네. 3단 우드 쉘프인데 딱 접으면 이렇게 되고 바로. 와 이거 좋다. 이런 것도 지금 5만원. 야 옛날에는 진짜 비쌌던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약간 할인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트루버 사하라 프로 지금 스테인리스 버전이 나왔어요. 여기 스테인리스 버전 처음 봤는데 이쁘네요. 이쁘긴. 이야 괜찮다. 그리고 IGT 예 이렇게 IGT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집 49,000원이요? 현장 수령 가능한가요? 매일 10개씩만 매일 10개 정도? 아 매일 10개. 자 이제 다 구경하고 나왔고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그런 캠핑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좀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어요. 그때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캠핑 그런 박람회 치고는 캠핑 쪽으로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사실만한 게 있으시거나 좀 괜찮다고 하신 게 있었다고 하시면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몇몇 그런 브랜드의 신상품들이 조금 볼만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관심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